안녕하세요. 이분이 우리 이명웅의 런던 보이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올렸어요. 어떤 분이 부탁하셨나 봐요. 이분 얘기는 테일러 스위프트 아시죠? 그 가수도 같은 노래의 제목이 있다네요. 그 노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래요. 그런데 하여튼 그 노래와 이 노래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, 이 노래는 러브송 같다고. 우리가 런던 하면 비틀즈 생각나죠? 그 당시에 비틀즈는 그 남자라기보다는 보이밴드로 인기가 많았고, 런던도 그렇지만 영국에는 엘튼 존이나 아델같이 유명한 가수들이 많잖아요. 가만히 들어보니까, 모래 알갱이는 시적인 가사였다면 이 런던 보이는 좀더 캐주얼한 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. 그리고 우리 뮤직비디오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그 파란색은 우리 이명웅의 팬덤 컬러잖아요. 근데 이분이 모르시고 하신 얘기 같아요. 뭐 어쨌거나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하니까 어떤 가사의 차원이 그 색하고 연관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고, 하여튼 이분이 보시기에는, 이 런던이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고, 뭐, 베컴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이 영국 런던이 결국에는 이명웅이 자기가 사랑하는 당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이 런던에 사랑에 빠진 런던 보이다. 당신한테 사랑에 빠진 런던 보이다.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. 이거는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. 이건 새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모든 아티스트가 나온 예술의 도시에서 이런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자친구와 어떤 교류하는 것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한것 같다라고 하네요. 그리고 런던 보이의 멜로디가 좋다고 하는데, 이것도 그 모래알갱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톤에 그 목소리를 안 쓰는 게안 써서 좋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이명웅이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대중 록, 파퓰러 록도 잘 부른다는 것을 입증한 거다. 그리고 자신의 그 노래 영역을 넓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에 대한 링크를 밑에 걸어드릴게요. 이분이 제발 한국어 자막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, 왜안 올리시는지 모르겠네. 한국어 자막 올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